예. 첫 번째 질문이죠. In search of the fountain of the youth입니다. 젊음의 샘을 찾아서이고 and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나이트와 네이브의 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이놀드는 어떤 실수 없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미스앱이라 그러면은 뭔가 잘못이라든가 뭐 실수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English from Korean 재난. 미스앱 없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Preliminary incident. 어떤 시작되는 preliminary라고 하면은 시작을 말하여야 된다는 사전 준비라고 하나요? 예행이라고 하나요? 예비 이런 의미예요. 그런 예비적인 사건. 첫날에 레이놀드는 어떤 문장을 제시하는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레이놀드는 데디아를 금방 깨달았어요. 데디아가 뭐죠? 만약 그 네이티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부정관사로 소개하고 다음에는 정관사로서 지칭합니다. 그 원주민이 만약에 나이트라고 한다면은 젊음의 샘이 이 섬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러나 그 원주민이 네이브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젊음의 샘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 원주민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Girl, you looking good. You keep that cooking good. Best thing for sure. Say amen, yeah. To the stove, best thing I know. 아마도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쉬운 퍼즐이 아닐까 싶어요. 또 Foundation, fountain, fountain is here. 그럼 되죠. 이 사람 네이티브 한 말, 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면은 있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은 없는 거죠. 그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죠.